조선의 고유한 무술입니다. 태권도를 만든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최홍희 선생은 태권도 교육과 훈련을 과학화, 이론화하는 사업에 일생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극진한 보살피신 속에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대중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욱 광범위 보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조선의 사랑입니다. 문자 그대로 발뒤꿈치 태와 주먹권, 질도를 의미하는 태권도는 손에 아무런 무기나 흉기를 가짐이 없이 발과 손으로 공격과 방어 동작을 수행하는 무술입니다. 태권도에서는 다양한 공격과 방어 동작들을 일정한 자리끼를 따라 숙련하는 묶음을 틀이라고 하며 모두 24개의 틀이 있습니다. 태권도의 3200여 개의 동작들은 다 과학적 원리로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인민의 무술인 태권도는 고유한 사명과 임무로부터 언제나 인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상한 사상 정신을 자기의 근본 리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심장에 새긴 사범들과 수련생들은 강한 의지를 지니고 보다 높은 태권도 기술 동작들을 하나하나 완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기술과 손 기술의 우수성을 더욱 살려나가기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과 높은 태권도 기술, 정확하고 빠른 타격 동작을 안받침하기 위해 구슬땀 흘리며 단련해가고 있는
사범들과 수련생들. 맨손이 정의의 검이 되고 맨발이 철벽의 방패될 만만한 투지에 넘쳐 훈련을 다그쳐 나가는 이들의 앞길에는 천만 선악마가 든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강고한 훈련의 나날은 태권도의 높은 기술과 강고한 리듬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순간순간들로 이어진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태권도는 힘과 열정, 속도와 투지, 기교의 총체입니다. 좋은 신장 열정으로 불태우며 청춘 시절의 마음껏 재능을 꽃피워가고 있는 이들은 태권도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